제가 백종원 선생님이 나오시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 홍콩편에 나오는 마늘 플레이크가 잔뜩 올라간 게튀김 요리 에이펑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현지 재료를 대체하여 맛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구매한 메인 재료 꽃게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레시피에서는 머드크랩이라는 게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름도 생소한 만큼 동네 마트에서는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재료였어요. 처음 해본 요리여가지고 걱정이 앞서서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꽃게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먼저 손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칫솔로 겉면에 붙어있는 때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살이 없고 뾰족한 끝부분은 전부 잘라줬어요. 다음으로 딱지를 뜯고 몸에 붙어있는 아가미를 전부 떼어냅니다. 지저분하고 못 먹는 부위라서 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제 이대로 몸통을 반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통 손질은 끝납니다. 등딱지는 배에 붙어있는 배딱지와 입을 뜯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꽃게 손질은 모두 끝이 납니다. 태어나서 먹을 때 말고는 개를 만져 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정말 레시피 공부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베이펑통으로 검색을 해도 레시피가 안 나오고 후기만 나왔습니다. 도대체 베이펑통이 뭐예요?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백종원 대표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촬영을 했었던 실제 애문생을 방문하신 중국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메뉴판에 나와있는 영문 이름을 서칭해가지고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10개 정도의 현지 레시피를 참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질할 재료는 마늘입니다. 이 베이펑통의 특징이 마늘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레시피를 참고해가지고 마늘을 한 40쪽 정도 준비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이것도 좀 부족했습니다. 이거에 2배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마늘은 모두 꼭지를 따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이 꼭지가 복통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칼로 다지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다지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마늘을 칼로 다지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이걸 사용하면 정말 빨리 끝납니다. 마늘은 튀겼을 때 어느 정도 입자가 있게 적당히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튀겼을 때 알리신 성분이 그대로 있으면 브라운 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친타올을 깔고 그 위에다 마늘을 평평하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키친타올을 접어서 손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마늘 내부에 수분이 있는 알리신을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마늘 준비는 끝이 납니다. 보시면 마늘에서 수분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작업은 꼭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샬롯입니다. 샬롯은 튀기지 않고 볶을 때 사용하는데 마트에서 크고 좋은 게 있길래 바로 사왔습니다. 샬롯도 마늘과 마찬가지로 겉에 껍질만 벗겨준 다음에 다지기에 넣어가지고 다져줬습니다. 마늘과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적당히 다져줬어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전 샬롯에 있는 수분도 제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요리엔 기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해주려고 수분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샬롯 준비도 끝납니다. 다음은 쪽파입니다. 중국 요리하면 역시 파가 빠질 수 없죠. 요리에 색감을 내는 용도가 아니라 함께 먹는 재료이기 때문에 반 봉지 정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마를 너무 쓰기 싫어가지고 칼이랑 도마 없이 가위로만 손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쪽파 손질은 끝이 납니다.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바로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인덕션이랑 같이 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볶아줄 재료는 정말 특이하기도 빵가루입니다. 마늘 플레이크와 함께 약간 볼륨감을 위해서 넣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컬러감도 너무 예뻐 가지고 빵가루를 넣어봤습니다. 레시피 영상을 보니까 빵가루를 한 통 다 썼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마늘보다 살짝 더 많은 정도만 넣어줬습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빵가루를 그냥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맛소금인데 특이하게도 빵가루에만 가느라고 요리를 합니다. 소금은 적당히 한 스푼 정도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빵가루는 타지 않게 약불에서 수분을 날릴 정도로만 볶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빵가루 준비는 끝이 납니다. 혹시라도 빵가루가 좀 걸리시면 그냥 마늘을 좀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사용할 기름은 적당히 그냥 잠길 정도만 부어주면 됩니다. 마늘에 튀긴 기름은 너무 향이 세가지고 이번 요리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깝지 않게 적당히만 부으시면 돼요. 마늘은 타지 않게 잘 저어가면서 튀겨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약간 노랗고 갈색인 정도만 되면 마늘 플레이크 준비도 끝이 납니다. 다음은 메인 재료 게입니다. 역시 중국 요리답게 튀김에 전분가루 사용합니다. 따로 물에 섞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사용합니다. 어차피 껍질을 못 먹기 때문에 게 살 부분만 전분가루 묻혀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살이랑 내장이 최대한 흐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몸통은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딱지 부분은 어차피 먹지 않고 장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가루는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 손질이 모두 끝나긴 하는데 껍질에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키친타올로 하나하나 다 닦아줬어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떡루텐처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수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게를 튀겨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웍에다가 카놀라유를 부어줬는데 게가 전부 잠겨야 되니까 기름을 한 800ml 정도 부어준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이 달궈질 동안 게 튀길 준비를 해볼게요. 기름은 180도까지 달궈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게에 전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발라줬습니다. 적당하게 살 부분만 묻혀줬습니다. 레시피를 보니까 180도 온도에서 2분 정도만 튀겨주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사용한 게는 크고 두꺼워가지고 3분 정도 튀겨줬어요. 색깔이 빨간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지금 바로 뜯고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게 딱지를 튀겨줬습니다. 딱지 부분은 어차피 안 먹기 때문에 그냥 색깔 나올 정도만 튀겨줬어요. 게를 튀기는 것까지 마쳤다면 이제 요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리로 넘어가 볼게요. 웍을 잘 씻어가지고 준비한 다음 볶을 준비를 하는데요. 메인 양념 라오감마 또우츠 유라조입니다. 원래 현지에서는 검은 콩 소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구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콩이 들어간 또우츠 유라조를 준비했어요. 내용물을 보시면 기름이랑 같이 다진 고추와 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스는 대략 한 숟갈 정도 넣어줬는데 매운 걸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다 기름을 좀 더 뿌리고 아까 다져놓은 샬롯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을 위해서 베트남 고추를 넣어줬는데 현지에서 먹는 매운맛을 느껴보려고 거의 한 주먹 정도 넣어줬습니다. 매운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별로 안 매웠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많다 보니까 기름을 좀 더 많이 추가해가지고 볶아줬습니다. 이때 샬롯에 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정도만 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튀겨놨던 게를 넣어줬습니다. 이때 게는 게를 익힌다기보다는 소스를 좀 골고루 묻혀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뒤적뒤적 해주면서 게의 모든 면에 소스를 묻혀줬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손질한 쪽파를 넣어줬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넣으면 수분이 너무 빨리 죽기 때문에 쪽파의 식감을 위해서 거의 마지막에 넣어줬습니다. 쪽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아까 튀겨뒀던 마늘을 넣고 빵가루를 마지막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빵가루가 너무 하얘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이게 볶아주니까 기름을 먹으면서 점점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제 조리 모두 끝났습니다. 접시에 다음 모습 보여드릴게요.
간이 싱거워? 안 싱거워. 진짜? 야 맛있다. 정말? 너 와서 먹어봐. 야 한번 잘 쉬어봐. 이거 먹어도 되고 태거 뜯어도 되고. 껍질 먹으면 안 돼? 어때? 어떤 거 같니? 맛있어? 맛있는데? 안 싱거워? 나 그만 껍질 먹을 수 있겠는데? 에? 나도 먹을래.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 빵가루 괜찮지? 아 내가 스프파 보고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근데 맛있는데? 맛있다. 간을 안 했는데 신기하다. 딱 좋아. 살은 좀 있는 것 같아? 살 많은데? 내가 꽃게를 싫어하고 발라먹기 싫어서. 야 뼈 어떻게 씹어 먹어 너? 튀겨서 그런가? 씹으면 또 실패해. 너 인자강이다. 일단 편하게 먹자. 나 아까 껍질 먹는데 딱 씹었는데 뭐가 딱 이빨 모양인 느낌인 거야. 딱 이렇게 나 강냉이 나온 줄 알았어. 강냉이 맞아. 야 이거 어떻게 이빨을 부렸어? 어, 손을 부시네. 그래 부러져. 이거 뭐? 아 사나이가 진짜. 야 나 고추 먹지 않았어 방금? 입에 고추 안 들어왔어? 아 아까도 먹었어. 고추 먹었다고? 응. 맵다는 고추야.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쳤나봐. 어머 안 매워? 안 매운 고추야. 나 살짝 주둥이가 지금 얼얼한데? 어 미쳤다 진짜. 와. 아.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